자, 오늘 17번째입니다. 오늘 17번째입니다. 영원하신 분위기에 믿어야 한다. 영원하신 분위기에 믿어야 한다. 우리 신명기 33장,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33장,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자영이요, 자영이? 여수룬이요?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29절까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생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지금,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뱉는 말들이에요. 한마디로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이 지파를 향해서,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데, 끝머리, 끝머리, 끝머리. 여수룬이요. 이 여수룬은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를 말해요. 또는 고결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여수르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고결한 자, 하나님의 마음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여수르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뜻입니다. 여수르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광야에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가끔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지구 밖에서 이 우주를 찍은 게 있어요. 우주를 찍은 게. 와, 진짜 여러분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광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주의 끝이요. 우주의 끝을 간 사람이 없어. 가히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시간을 가야 돼. 우주의 크기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수 있어요. 더군다나 있잖아요, 영원하시대요. 아,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표가 찍힐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궁금해요. 누구실까?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제약된 그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제약된 그걸 뭐라 그래요? 시간 개념 안에 있다 보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해요. 영의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야 영원의 개념을 알 거예요. 영원의 개념. 하나님이 참,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영원하시대요, 영원하시대요. 있잖아요, 너무 궁금해. 당신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신이지, 신이지. 그분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여수르니 무엇을 뜻하냐면 2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여수르니요. 이스라엘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무슨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의 대로가 열려있다 이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이거예요. 열려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의 길이 열려있었다고. 근데 너무나 많이 못 갔다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구원이 없어요? 아, 있다니까. 그런데요 그 길을 안 가.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 어? 한 번을 분양하는 구원이 돼. 누구 맘대로. 어? 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바랐겠어요, 구원을. 그런데 그 길을 안 간다니까.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떨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자, 영원하신 우리 로마서 16장 21절 볼까요? 로마서 우리 16장 우리 21절입니다. 자, 262페이지 전후 우리 16장 우리 21절에 27절에 민기 어머니요?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의 끝부분이죠. 로마서의 끝부분. 이 편지를 대서 대신 쓰는 나 더디오도. 그러니까 로마서는 실제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더디오가 썼다. 근데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네, 바울이 얘기하는 걸 더디오가 썼다. 뭘 그렇게 더디어? 더디어.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예, 식주인은, 식주는 집주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들은 다 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제가 그제 그랬죠? 지방에 모임 때 어떤 교회가 지방에 가입을 하려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든다니까 저희 지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개척을 안 하면 지방에 가입을 불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태클 걸었죠. 의견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다 가정에서 교회를 교회 모임을 가졌는데 상가가 무슨 중요하고, 예,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목사님에게 찍혔습니다. 저는 그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만 제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길 원해요. 뭐, 상가에서 계속할 수도 있겠죠? 어? 아니, 뭐,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어?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 딱 달아놓고요. 여기는 교회다.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미치광이가 아닌 이상. 근데 미쳐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변가에서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해변가에서, 그죠? 해변가에서. 여름에 해수욕장 오픈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 간이식으로, 단속만 피할 수 있다면, 천막처럼 갈 수도 있죠. 한 영혼을 위해서. 목적이 중요하지, 뭐, 목적이. 네. 자, 집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청직이죠. 이 성의 청직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거예요.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영원적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영원적부터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영원전부터 있잖아요. 계획이 되고 감춰진 거예요. 근데요, 우린 이걸 알았잖아, 그죠? 조선시대 사람들 그걸 알았겠냐고, 그죠? 삼국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완전히 접할 수 있는 게참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대요. 영원하시대요. 영원하시대. 그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믿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죠? 알게 하신 바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여러분들 계시는요, 이 하늘의 이 하늘 비밀의 계시는, 이 한마디로 있잖아요, 여기서 이 비밀은 미스테리인데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하늘의 비밀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가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의 비밀은요, 땅에서 하늘로 가요. 그래서 시크릿은 있잖아요, 시크릿.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는 시크릿이에요, 그렇죠? 시크릿. 자,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비밀이라서 땅에서 위로 가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떠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밀은 위에서 사람을 향해서 아래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14장 2절에 있잖아요, 그들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스테리잖아요. 그들은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대. 자, 그랬죠. 미스테리는 위에서 아래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면 그 비밀은 시크릿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14장 2절의 그 비밀이 미스테리라는, 미스테리라고 써 있는 것만으로 이미 방언의 게임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각자의 몫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답니다. 영원하시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2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재홍 씨, 거룩하신 자가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시인이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게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피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눈빛이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눈빛이 아니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금질하여도 분비치 아니하고 가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내가 누구와 비교가 되겠느냐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보십시오. 봐야 돼. 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고 세상 사람들아. 어? 윤 대통령님 보십시오. 어? 지금 국무총리님 보세요. 어?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보시기 바래요. 어?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라, 봐야 되는데 참 이게 지혜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 어? 저는요 초등학교 때 꼴뚜만 했어요. 꼴뚜만 했어요. 꼴뚜만. 여러분들 어떻게 빵점을 맞으겠죠? 저는 빵점이 수두룩했어 그냥. 어? 어떻게 빵점이 나와? 그냥 찍어도. 어?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4번만 다 찍어도 있잖아요. 몇 점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20점 나와요. 근데 있잖아요. 3번, 1번, 2번, 4번, 1번 이렇게 찍잖아요. 한두 개 되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있잖아요. 우연찮게 아무리 찍어도 빵점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 빵점이 나왔다니까. 어?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꼴등해도 괜찮아. 꼴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는 꼴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감히 있어서는 꼴등하지 마세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건 꼴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꼴등하지 마세요. 꼴등하지 마세요. 사단이요? 에이, 저런 것도 신자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무섭다. 어? 저 교회, 저 A 집사는 무서운 자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눈을 높이도록 26절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모르세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가정이 깨지거나, 어? 가정에 고난이 오거나, 자녀가 암에 걸려 죽거나, 내가 말기암에 걸리거나, 어떤, 그 있잖아요. 극한의 고난이 오잖아요. 극한의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극한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원망 안 하는 사람보다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대.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신 받지 못한다는. 왜 원통한 거 하나님께서, 응? 그, 들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시대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네, 기력이 없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현대교회에서는 아니 뭐 예,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누굴 통해서요? 예, 성령을 통해서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항상 세임을 얻는 거예요. 항상. 어? 항상 세임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오. 다림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는다. 피곤치 않는다. 피곤치 않아. 어? 피곤치 않아. 어? 피곤치 않아. 어?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네. 하나님이
네, 여기서는 이 성부를 뜻합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겠죠? 우리가 뭘 착해서 우리를 건진 게 아니죠, 그렇죠? 원죄로부터 우리를 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죄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사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행위,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달린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주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들어옵니다. 자,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영원 전부터 이런 은혜, 이 십자가 은혜 사건을 계획했다 이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 성부께서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 전부터 이 십자가 은혜 사건을 계획했대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제 사역이 가짜면요, 저는 이미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제 사역이 가짜면은 제가 이렇게 예배 수금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제 어깨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제 어깨가 올라가고요, 제 혓바닥이 갑자기 길게 나오거나, 왜냐면요, 이 축사사역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충분히 공격을 그동안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의식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도 에악! 이렇게 침대고 막 그럽니다. 왜요? 공격을 받았을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봐요. 내가 쓰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라도 건지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쁜 거야. 제가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호하시겠죠, 그렇죠? 저를 보호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아니 저보다 뛰어난 분들 많이 있지만 저 같은 목회자가 저는 우리나라에 10%에서 15%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짜 백기야. 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데 또. 이러면 쑥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특히 당신의 그 존재, 그걸 뭐라 할까요? 당신의 존재의 어떤 그 형상을 정확히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든, 하나님께 거기다 더군다나 그가 축사를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할까 안 할까요?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신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은 거예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다고 보면서 제가 뭐 엘리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저에게 영적 철갑을 입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격을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특히 있잖아요, 삼위일체 진리는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건 저같이 외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영원전부터 인격적으로 구별되신 삼위가 계시는데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도 인격적으로 경배하고 그분께 아뢰고, 성자께도 인격적으로 경배하고 아뢰고, 성령께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어요. 너무 드물어. 근데 있잖아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10%에서 20%에 달한 어떤 성도들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얼마나 감사한지.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를 철갑을 입히시고, 특히 저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가장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혼들이 특히 누굴까요? 영적으로 있잖아요. 귀신한테 포로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눌려있는 영혼들이 가장 슬플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특히 이제 가장 슬픈 눈을 바라보는 영혼들이 누구냐? 정신병원에 있죠.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완전히 철문으로 닫은 데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통제되는 방이 있어요. 너무 극심한 영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문 밖으로도 못 나와.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다 묶어놨어. 그러니까, 약을 먹여도 소용없어. 약을 먹여도 막 몸부림치, 약을 통제가 안 돼. 정신과 약으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가장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정신병원에 그 갇힌 방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더군다나 믿다가 있잖아요. 믿다가 담임 목회자가 귀신 들리면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도 안 해주고 정신과 치료만 받으라고 했던 그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한 거예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되든 일반 성도가 되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철갑을 입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으로 이 귀신에게 묶여있는 영혼들 풀어헤치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목사만 일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 우리 1절부터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늘 주님 무릎팍에 누워있던 자예요. 그러면요, 가장 있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참 미안한 게요. 사도 요한의 서신은요, 깊이가 달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근데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직접 예수님 봤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늘 무릎팍에서 예수님 턱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 콧구멍도 보고 얼마나 주목했겠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이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다. 왜 갔냐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야. 여기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니까. 함께.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남양주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그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뭐 일을 하다가 22,000 볼 때 감전이 됐대요. 여러분들, 22,000 볼 때 감전이 되면요. 오징어가 뒤틀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22,000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딱 대잖아요. 튕겨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즉시 그냥 새카맣게 탑니다. 0.00 순식간에 있잖아요. 22,000 볼 때 딱 감전되 전에 뻑 떨어집니다. 가루야 가루. 시끄만 가루만 나. 그런데 이 사람이 감전이 돼서 죽었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이 사람이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 왔는데 보좌에 조금 어마하신 분이 앉아있고 그 옆에
그 옆에 누구가 또 앉아있더래. 근데 갑자기 어떤 밝은 빛이 저를, 자기를 당겨가지고 좁은 구녕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래. 쓱 들어갔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보좌 우편에 있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끌어왔던 그 생명의 빛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날 이후로 신실하게 믿었어요. 희한하죠, 그쵸? 그 사건을 계기로 전혀 안 믿던 사람이 2만 2천 볼트의 감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화상 때문에요 여러 차례 수술을 했대요. 화상이 심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연고야? 어? 어떻게 살았을까? 거의 죽는데. 자, 이런 아버지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성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네, 저는 영원 전부터 성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이 서로 구별되며 서로 있잖아요. 예, 영원 전부터 하나로 계시지만 인격이 다르다. 인격이 같지 않다. 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께도.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개선형은요, 하물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영원하시대요. 이 그 신학의 거장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현대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현대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현대교회가 있잖아, 영적으로 피폐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인격을 성부와 성자와 다른 인격체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대단한 사람이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야. 그동안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학서적들을 봤지만, 저는 이제 그분하고 구원론은 달라요. 저는 그렇지만 다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왜냐면요,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에게 열리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아무쪼록 그분의 삼위일체 진리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그분의 삼위일체 책만큼 아주 간결하고 정확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성령께서 영원하시다. 오늘 소제목 18번째입니다. 처음과 시작이죠. 시작. 처음과 또는 시작과 나중 또는 끝이신 분이기에 믿어야 한다. 시작과 끝 또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기에 믿어야 한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호영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존재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마디로 시간의 개념도, 시간의 개념조차도 시작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개념도 시작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간의 끝은, 시간의 개념이 끝나는 것도 그분 안에서 끝납니다.
주님 오시는 이유가 되면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원과 이 시간이라는 제약성과 영원은 상극입니다. 상극.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의 공간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개념은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간이라는 제약된 그 이 공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거하시는 영원한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영원한 거죠. 아니지, 그것도 말이 안 되네.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야. 시간의 개념에 갇혀있는 자들은 이게 이 세계가 다인 걸로 아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거죠.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 영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원이란 끝이 있겠어요? 없지. 영원의 끝은 없어요.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당신이 끝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야. 저는 아멘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데 당신이 끝이 있다면 끝이 있는 거죠. 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라이 엄마요. 라이 엄마. 이스라엘의 왕인 목소리 힘이 없는데? 얼굴이 아픈데? 누구 때문에 감기 걸린 거예요? 빨리 낫기 바랍니다. 자, 우리 44장 6절이요. 우리 구약 1020페이지 전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과 영원한 끝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어디서 까불 것도 있어. 어디서 잡신들이 그냥. 자,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48장 우리 12절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우리 12절입니다. 48장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한마디로 이 뜻은 뭐냐면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나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나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끝이 뭐예요? 영원인데? 여러분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데 끝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작했어요.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작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이 있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끝이 있게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끝이라고 끝인 거지 뭐. 저는 아멘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편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천지가 선대요.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뜻합니다. 고레스 왕. 근데 이방 왕을 사랑한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끌려가거든. 그의 팔이 고레스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누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예언하겠냐 이거예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도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근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요, 48장 16절의 끝머리가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나와 그 신이 아니라 나 예수에게 성령을 보냈다 이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부터 일격적으로 구별되시며 영원전부터 하나로, 같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 공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영원이란 시간 전부터 영원이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존재했고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게 이 좁은 길을 성령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며 간다면 우리도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상관없는 그 영원 속에 우리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과 영원 속에 들어가 영원한 개념 속에 들어가 우리도 영원히 함께할 걸 믿습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여전히 못난과 어리석음과 여전히 낙심하고 옛날의 상처로 뒹구는 우리를 끌어안고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나이다.